실제로 임팩트를 하는 순간 왜옥 선생은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는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올까요? 이건 타이밍이 틀려서 그래요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오뚜기 아닙니다. 옥두기입니다.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 배우고 있습니다. 세상에 풀스윙을 두 번에 그냥 끝냈어. 오른손 접어, 왼손 접어. 이때 접을 때는 오른 팔꿈치 아래쪽, 왼 팔꿈치 아래쪽. 그럼 엄지가 자연히 뒤로 간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. 그런데 접어를 하는데 실제로 임팩트를 하는 순간 왜 옥 선생은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는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올까요? 이건 타이밍이 틀려서 그래요. 제가 정말 여러분의 열광하는 그 응원 속에 진행하고 있는 게 옥스윙 6입니다. 치고 돌리세요. 아니면 채고 돌리세요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공을 잘 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 백스윙은 상관없어요. 그런데 어떤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세게 안 치셔도 돼요. 오른손 접어. 그 다음 왼손 접어하고 가만히 있기. 하나, 둘, 하고 돌기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루어져야 돼요. 치고 돌려야 돼요.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? 접고 돌아야 돼요. 그러니까 팔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. 그러니까 접고 여기까지 접고 그냥 바닥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됩니다. 자 오른팔 접는 건 이제 백스윙이죠. 그 다음 왼팔 접고 둘, 셋 하고 올라가기. 이러한 리듬이 정말 중요해요. 선수들 스윙 보면 쭉 끌고 내려와서 쭉쭉 막 이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치고 돌아가는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접고 돌아가는. 세게 안 쳐도 돼요. 그냥 접어. 아우, 접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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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형태로 그 치고 돌아가는 아니면 접고 돌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